기분 좋은 느낌 나라라라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떠오르는 이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만 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도 나를 찾아온다 Don't spare you, don't spare you, don't spare you 이야하 멈출 수가 없어 없어 아. 안녕,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안녕. 여기는 지금 대구이고요. 대구 공연 와 있어요. 이 밤이 난 좋아. 아, 프로폴리스를 목에다가 또 뿌려주고 지금 공연 1시간 전입니다. 이제 공연 1시간 전이고요. 사실 전에 좀 목을 좀 풀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 대구 못 갔다고. 아, 괜찮아요. 다른 지방 좀 있으니까 다른 지방에 또 오시면 되죠. 예. 귀여웡 이러고 있네요. 네. 오빠 왜 불러? 안녕. 안녕 안녕. 악수할 수 있습니까? 네, 악수요? 악수는 네 요즘에 또 코로나 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악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지방 공연 오면은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여러분들과 한 분 한 분 다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은데 요즘 또 예 그렇게 못한다는 점 예 양해 바랍니다. 오빠 왜 불러? 부른 이유가 뭔데? 일주일 어케 참어. 아 일주일 뒤에 보세요 저를. 부산 공연 오시는구나. 예. 코로나 조심해. 예.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안 걸렸기 때문에.
오빠 미모짱. 감사 고마워. 오빠 코트에 등산이 되나요? 예, 등산하세요. 등산화만 있으시면. 오늘도 서베이 먹었어? 아니요. 오늘은 저 여기 밥차 맛있다고 해가지고 소문이 났다 해가지고 밥차 먹었어. 밥차 야무지게 먹었어요.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예. 오빠 나 가고 있어. 기다려. 빨리 와. 그래. 익산 공연 취소되죠. 그러니까 저도 익산 공연 취소돼서 너무 슬펐지만 이제 배우분들과 또 많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또 코 만지면 베이는 거 아니에요. 예. 아유. 베이진 않아요. 저 만졌는데 베였네요. 베였네요. 진짜. 베이네. 더 먹어도 돼. 살이 없더. 너 혀가 없더. 왜 있어? 나한테만 이런 알람 안 줘? 이러고 있네요. 많이 먹고 힘내서 공연 잘해요. 예, 아, 밥 먹었습니다. 힘이 나요. 예. 매달리실 분. 밴드 갖다 줄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밴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뺐어, 안 뺐어. 나도 비빔국수 만들어주라. 맛 없어도 괜찮아? 맛 없어도 괜찮다면, 예, 만들어낼게요. 오빠 볼에 딸기 달렸어. 제 볼에 딸기가 달렸다고요? 모찌가 있는데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잘 찌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른 데 다 안 찌고 그냥 볼살만 쪄요. 이상하게. 맛없어도 다 먹을 수 있어. 아유, 고마워요. 확실히 잘생기긴 했다. 저희 가족분인가요? 고맙습니다. 예. 벌써 잭 더 리퍼 공연이 서울 공연이 다 끝났고요. 이제 처음 지방이에요, 저는. 예, 저는 처음 지방 공연 대구에서. 왜냐면 익산 공연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처음 지방 공연입니다. 볼살 찐 건가요? 예, 좀 찐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찐긴 한 것 같긴 해요. 원래 이런 들어가는 것도 없어야지. 찐인데. 서울에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지방 공연 또 오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있어. 고마워요.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생겼다라는 말밖에 없나요? 별로 잘생기진 않았는데. 코로나 조심해요. 예,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요. 여기다 편히 올리고 싶은데, 됐다. 아, 이거 좀 불편하네요. 혹시. 걸어둬야겠다, 그냥. 아하, 이야. 재밌군, 재밌어. 너와 나만이. 밥은 드셨어요? 예, 밥 먹었습니다. 뒷모습도 이쁘다고요? 고마워요. 뒷모습 이쁜가? 예, 머리 염색했어요. 머리 염색 검은색 느낌으로 했고요. 머리도 좀 살짝 잘랐고. 네. 귀가 좀 안 보였어가지고, 이제 귀를 좀 보이고 싶어서, 예, 좀 작게 잘랐습니다. 본부장 같다, 본부장이요?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건가요? 오빠, 비염 수술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훌쩍거려? 사실 훌쩍거려도 너무 비염 수술했는데, 이게 재발했나봐요. 예, 비염 수술해도 비염은
예, 또 재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치가 없대요, 비염도. 감기 마냥. 예, 감기도 약이 없잖아요. 예. 비염이랑 감기, 기관지로 걸리는 이런 것들은 정말 최악이야. 그죠? 겁나 힘든 거.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비염에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비염에 좋은 거요? 비염에 좋은 거는 사실 좀 따뜻한 거 많이 먹고 먼지 없는 데 있어야 되고 공기 좋은 데 가는 게 최고죠, 사실.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추천해 드립니다. 예. 산속에 가서 한 2년만 살아보세요. 몸이 안 건강해지나. 예. 무조건 건강해질 거예요. 코가 빨갛다고요? 어디가 빨갛죠? 예, 밖에 배우분들도 이제 목 풀고 막 그래서 노래소리를 조금씩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한 이제 5분, 아, 10분 뒤에 이제 또 파이팅 콜이 있어서 아마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무튼 저도 지방 공연 처음이라. 제가 한 35분쯤에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대구에 또 온 김에 전 대구 이제 출장을 나왔어요. 예, 출장 나왔기 때문에 대구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 좀 맛있는 거 좀 추천해 주세요. 대구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게. 대구에 와서 예전에 뭐 먹었었지 기억이 안 나네.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일본에서 오늘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오빠. 고마워. 아리가또네. 저도 대구 가고 싶다. 태국 팬은 너무 보고 싶어요. 아이고, 태국 팬. 우리 태국 팬들, 나도 보고 싶다. 태국 인스피리. 오빠, 대구에 서문시장 가봐요. 서문시장? 대구 막창. 대구 막창 맛있지. 뭐 코끝이 너무 귀여워서 깨물고 싶어요. 아이고, 한번 깨물어 보시든가. 깨르르. 대구는 막창. 대구하면 막창이죠. 오빠 대구 서치했는데 소갈비 추천해요. 와, 소갈비 맛있겠군. 캐나다 한 번도 와줘요. 와, 예전에 캐나다 갔었는데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신 팬분들, 아직도 기다려주신 팬분들이 계시구나. 너무 감사하네요. 남오빠 아니면 자기야 어떻게 전화해야 합니까? 예? 무슨 말이죠? 터키에 왔으면 좋겠다. 터키 나도 가고 싶어요. 파주사람 파주사람 안녕. 까라를 남으면 유재. 성남 공연 갈 건데 너무 한참 남았어. 그쵸, 한 달 남았습니다. 성남 공연까지. 요즘도 한강 달려요? 아니요, 추워서 안 달리고 있어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만나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오빠 운동하느라 떡볶이 안 먹나요? 아, 내일 일주일에 한 번 떡볶이 먹는 것 같아요. 떡볶이 너무 맛있어서 요즘에. 원래 떡볶이 잘 안 좋아했는데 떡볶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잭드립버 끝나면 뭐예요? 저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주의라서. 너 즉흥적인 스타일이라 그냥 뭐 어디 갈까? 가자? 그래 가지 뭐 이렇게. 예. 바울이가 내일 공연 없어서 바울이랑 뭐 먹지 않을까? 바울이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바울이라고 저희 잭더리퍼의 잭 역할하는 친구 있어요. 예. 그 녀석이랑 끝나고 뭐 먹으러 갈지 일단 뭐 물어볼게요. 내일 저랑 오늘 막공이, 아, 저도 여기 오늘 첫 공이자 막공이어서 대구. 예. 완전히 즉흥적이었잖아.
완전 신기해. 나랑 정반대. 전 계획적인 거 되게 별로 안 좋아요. 몇 시에 모여야지, 몇 시에 모여야지. 좀, 이러면 좀 숨통이 숨 막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시간 되면, 이거 하자. 저 시간 되면, 저거 하자. 근데 또 친구들도 또 그래요. 친구들도 계획적으로 움직인 친구가 많이 없는데, 이거 가자! 이러면은, 그래, 가자! 이렇게 하고. 오히려 제가 가자고 할 때도 있고. 잠시 쉬었다가 다른 스킬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럼 못 보겠지. 안 돼, 일해. 아, 예. 열심히 일을 해야죠. 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다른 작품도 뭐,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께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나무 컴퍼니 열일 해줘요. 예, 나무 컴퍼니가 열일을 지금 잘 안 해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사실상. 일하는 남자, 본업 잘하는 남자, 너무 좋아. 오빠 노래 불러주세요.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 무슨 노래 불러드려?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 누구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지금 라방하고 있었어요. 안 걸렸어? 아, 예, 저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 지금 라방하고 있었어. 숨도 쉬지 마. 알겠습니다. 아, 저 그래서 방에만 있습니다. 그래, 그래. 예. 어제 내려왔어? 예, 어제. 어제 새벽. 아, 어제 기준형이었구나. 예, 어제 기준형이었죠. 어제 새벽. 형 어제 공연 없었잖아요. 나도 어저께. 오늘은 내일 하세요? 나 오늘 가. 아니, 내일 아침에 가. 아, 바로 가세요? 다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끝나고 뭐 숙소에서 뭐 간단하게. 아,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형님. 아, 형은 아까 저기 뵈러 왔는데 노래 부르고 바로 사라지셨더라고요. 나도 항상 만나면 안 돼. 사라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야! 이야! 아, 우리 성윤이 형님. 예. 아, 우리 멋진 배우님. 제가 너무 좋아해요. 예.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시고. 기준이 형 아니고요. 기준이 형 이따가 없어요. 오빠의 비즈니스. 무슨 소리야. 아니 형님도 어제 내려오셨는데 못 봐가지고 서로. 그래서 아까 형님 뵈러 잠깐 저쪽 갔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예, 못 봤다가. 성윤이 형님이에요. 성윤 앤더슨 역할에. 너무 멋있어요. 예. 하,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사회력 맞네. 무슨 소리야. 사회력 맞네. 괜찮았어요, 사회력? 아니, 형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좋아져요. 예, 예. 그죠? 멋있죠? 성윤이 형님. 너무 멋있고, 너무 젠틀하고. 진짜 멋진 남자의 표본 느낌? 예, 가족분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아니, 스물 몇, 아니,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저희가 공연, 형님이 이제 숨 쉬고 다니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공연 중단되면 또,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제작사 분들한테도 너무나 그렇고, 제작사 분들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많은 스태프분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다, 배우분들 다, 숨 쉬지 말고 다니라고. 다 방에만 있어요. 그래서. 아, 근데 너무 웃기다. 숨 쉬지 말래. 오빠 저 초등학교 때 졸업했는데 좋아해서 이제는 대학교 졸업했어. 어우, 대학교 졸업까지. 어우.
그러니까 익산에 계셨던 분들도 너무 보러 가고 싶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너 사랑 먹고 귀엽지? 라고 얘기하면 더 귀여워 보이겠지? 까르르 제가 요즘은 공부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나한테 힘을 줄 수 있어요? 공부가 세상의 다가 아니야. 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먹고 열심히 화이팅. 난 이제 중3인데 와 귀엽네. 이제 중3이래. 중딩필이시네. 중딩필이 자기야 나 공부하러 와요. 언제 내가 공부하는 자기를 뒀을까. 세상 깜짝깜짝 놀래네요. 예. 제가 언제 공부하는 자기를 뒀는지. 최고의 보컬 나무. 갑자기 무슨 최고의 보컬 나무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미국인 스피릿 보고 싶다 말해요. 저녁 7시 일 가는데 너무 가기 싫어요. 7시에 일 가세요? 야간 일 하시나 보네요. 저도 이제 20분 뒤에 일하러 갑니다. 예. 벌써 40분이네요. 예, 여러분들 이제 저는, 뮤지컬 잭더리퍼 대구 공연 잘 마치고,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안녕. 화이팅! 잘 갈게요. 안녕. 안녕. V라인 하트 먹어. 내 얼굴보다 더 큰 하트 드셈. 안녕. 잘 갔다 올게. 파이팅. 으어, 떨어뜨렸다.